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GTQ 3급 파트 4 기출 유형 따라하기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시험 시간은 60분이죠. 그리고 시험지 맨 앞에 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죠. 이 내용들은 변동사항은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시험 볼 때마다 항상 변동사항이 있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시된 내용을 따라서 반드시 이 지시대로 파일을 작성하고 답안 전송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문제 1 사진 수정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조건을 보시면은 파일 저장 규칙에 JPG 그 원본 캔버스 크기로 그대로 저장하죠. 그 다음에 PSD는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 6가지가 있죠. 그리고 원본 이미지 파일 사진 수정 문제에서는 3급-1.jpg 이 파일 하나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눈금자가 나와 있는데 이 눈금자 용도는 그림이 새로 생기거나 지우거나 하는 부분, 그런 위치, 글자 같은 거 나타나는 위치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한 그 도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 이제 작성을 위해서 600 곱하기 400의 캔버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파일 뉴에서 그 다음에 네임의 이름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가로가 600픽셀이었죠. 600픽셀. 그 다음에 세로는 400픽셀이죠. 400 역시 다니는 픽셀. 그 다음에 리솔루션은 72죠. 인치당 픽셀로.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8비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화이트, 흰색으로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부터 하라고 그랬죠. 저장은 JPG가 아니고 PSD로 저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PSD로 저장을 해주고 어느 폴더? GTQ라는 폴더에다 할 건데 이 원본 파일은 다른 폴더에다 저장해놔도 상관없죠. 이건 제출용 파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우선 파일 이름 수험번호, 자신의 수험번호 입력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이렇게 해서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창 미리 띄워놔도 되고 좀 이따 띄워놔도 상관없어요. 자, 저희는 예전에 공부하던 것처럼 먼저 띄워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새 캔버스 만들어졌으니 파일 세이브까지 다 했고, 이제 뭐 해야 되죠? 이미지 파일 불러오기 해야 되죠?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GTQ의 이미지라는 폴더에서 3급-1.jpg라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캔버스 창에 복사하기 위해서 툴박스는 이동 도구를 선택해 놓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 3급-1.jpg에서 마우스로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캔버스 창에서 마우스를 쉬프트 마우스 같이 놓으세요. 자, 놓으면 복사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3급-1.jpg 원본 파일 필요 없죠? 닫아 놓으시고요. 이거는 창 크기는 임의로 알아서 크기 조절해서 작업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소 작업은 100%, 그리고 자신이 알아서 더 크게 좀 작업해야 된다 그럴 때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해서 봐도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컨트롤 마이너스해서 작게 봐도 된다고 그랬고요. 자, 이 상태까지 우선 하시고요. 작업을 위해서 눈금자가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 자, 뷰에서 룰러 있죠? 컨트롤 R입니다. 단축키로 이거를 체크가 되게 클릭을 하셔서 눈금자가 보이게 하여야 합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은 오른쪽 꿀벌의 색상을 녹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이면은 이큰 꿀벌이 되겠죠? 꿀벌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좀 크게 보도록 합니다. 두번 눌러서 300%로 보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제 툴박스는 무브 툴이 아니고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그네틱 라소 툴 보이시죠? 기본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서 다시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자, 선택을 하셨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제 그림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 색깔 변형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쭉 드래그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옵션 값들이 있었죠? 자, 여기 패더부터 해가지고 프리퀀시까지 이 각각에 대한 거 설정 값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바뀐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 내용을 책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서는 패더는 우선 0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또 수정하실 거는 다른 거는 수정 안 해도 상관없고요. 프리퀀시, 빈도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90으로 선택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업을 이제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하면 된다고 그랬죠?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쭉 하도록 합니다. 너무 빨리 해도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움직여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택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때는 딜리트로 이 포인트 점을 지우고 다시 선택을 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꺾어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포인트가 자동으로 안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클릭을 해서 포인트를 만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여기도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실 때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처음 위치 왔을 때 클릭을 해줘야지 이게 선택 영역으로 바뀐다고 그랬었죠? 자,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색상 보정이 필요 없는 영역이 같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안쪽 부분, 이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빼야 되니까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한 후에 쭉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이 선택 영역을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작업할 때 컨트롤 키는 처음에만 눌러, Alt 키 처음에만 눌러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다시 여기도 클릭을 해서 하면 여기만 제외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레이어 패널에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만들어지고 여기 새로 패널이 나타났죠? 여기 보시면은 휴에서 색상은 85로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 숫자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85로 지정을 해주면은 색상이 변경된 게 보이시죠? 색상 없앴을 때,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다시 눈 보이게 하면 색상이 보이는 게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제 이 패널은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주시고요. 레이어 패널만 보이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100% 보기 상태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지시사항을 보시면 복제 기능을 이용해 꿀벌을, 왼쪽에 꿀벌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리해서 없애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는 레이어 1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툴박스에서는 여기 패치 툴 선택을 해주시고, 패치 툴이 안 보이는 경우 깊게 눌러서 패치 툴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화면 크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왼쪽에 꿀벌이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이 지금 선택하는 선과 꿀벌 그림이 겹치지 않도록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넉넉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빈 공간으로
갖다가 놓으세요. 이때도 눈금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우스를 놓으시면 선택 영역이 지금 이쪽 영역으로 덮어쓰기 한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깨끗이 지워지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레이어 1에서 이 그림이 없어졌어요. 꿀벌이 없어졌고 다음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렌즈 플레어 필터를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렌즈 플레어는 왼쪽에 지금 상단에 적용이 되는데 필터 메뉴에 렌더 메뉴로 가셔서 렌즈 플레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자, 맨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맨 위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는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크기는 출력 형태 보고 조절해야 된다면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렌즈 타입은 50에 300줌 이걸로 역시 그대로 놓으시고 다른 거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OK를 클릭을 하시면 렌즈 플레어가 적용이 된게 보입니다. 이제 문제 1번 정답을 저장하고 제출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 Save As로 가셔서 파일 이름 지금 이 파일은 PST 파일은 정답으로 제출할 파일과 이름이 똑같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원본 하나 저장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장이 끝났다면 다시 파일에 Save As에서 여기에서 먼저 JPG라는 파일을 원본 크기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파일 이름 혼동하지 마시고 저장을 한번 하시고 자, 이번에는 파일 저장을 위해서 이미지 사이즈 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높이, 폭과 높이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케일 스타일 체크 없애주시고, 60에 40으로 바꾸셨죠? 그러면 OK를 누르시고, 그럼 사이즈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파일에 Save As를 하신 다음에, 포맷 형식은 PSD 그대로 하고, 파일, 원래 이름대로 제출할 이름으로 이번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원본 파일은 원래 크기고 사이즈 줄인 파일은 자, 이렇게 수험 번호 이름 문제 번호로 해서 저장을 했죠. 그러면은 저장한 파일들 이 파일이 아니고 이두 가지 파일을 정답 파일로 제출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저장이 끝났죠? 그럼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문제 2의 지시사항을 보시면 400 곱하기 600의 캔버스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컨트롤 N이고요. 400에 6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1에서 수정했으니까 지시사항대로 되어 있죠. OK를 눌러서 파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파일 Save As를 누르시고 PSD 파일 먼저 저장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 이름으로 저장해도 되고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상관없는데 문제 번호만 바꿔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원본이라는 파일로 문제 2번 PSD 파일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무브 툴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창을 분리를 시켜놨고요. 3급 다시 2.jpg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회색 공간 더블 클릭한 다음에 GTQ의 이미지 폴더에서 이 파일을 불러옵니다. 역시 더블 클릭하면 파일을 쉽게 불러올 수가 있죠. 자, 마우스로 탭을 드래그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쉬프트 드래그해도 상관없고요. 원본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둡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캔버스 창보다 크기 때문에 다음 그 이미지 크기 조절하기 위해서 우선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좀 작게 만들어 놓을게요. 지시 3번에 아파트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파트로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캔버스 창에서 이미지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컨트롤 T에요. 단축키는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 여기에서 위치를 조절하는데 이 테두리에 정확히 맞추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탁탁 자석처럼 맞게 하고 싶다면은 뷰 스냅이라는 곳 메뉴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실제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른 위치들은
위에 상단과 오른쪽은 이렇게 테두리 맞추면 되지만 아래쪽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뷰에서 이번엔 스냅을 체크를 없애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석처럼 달라붙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조절하는데요. 밑에 조절했죠? 그 다음에 왼쪽을 조절을 해줍니다. 정확히 지금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문제지와 똑같이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시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50% 보기 상태를 다시 100% 보기 상태로 맞춰줍니다. 이제 지시사항 5번을 위해서 이빈 공간을 더블 클릭한 후에 3급-3.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이 파일을 불러온 후에 무브 툴로 이미지를 창에서 분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필요한 이 이미지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직선형으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빨리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는 매그네틱이었지만 이번에는 폴리거널 라스 툴을 선택을 해 주신 후에 여기 차례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런 지금 선 약간 곡선이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임의대로 잘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 모든 이 지금 이미지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이 완료됐다면 다시 무브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캔버스 창에 복사를 합니다. 그럼 이 원본 이미지 역시 필요 없죠? 닫아 주시고요. 레이어 이름은 이제 행복동으로 수정을 합니다.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제 행복동 팻말을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세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 후에 위치 맞춰주고, 그리고 크기도 조절해야 되는데, 크기는 단축키 컨트롤 T죠? 프리 트랜스폼으로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와 높이와 폭을 같은 크기로 그렇게 조절할 때는 그냥 드래그가 아니고 Shift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와 크기를 맞춰줬다면은 엔터 키를 눌러서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7번까지 지시사항대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수정한 팻말 이미지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의 행복동 이 레이어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레이어 스타일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오파시티 불투명도 8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앵글 130도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는 5픽셀, 그 다음에 스프레드 10%, 그리고 사이즈는 10으로 10픽셀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것또 지정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OK를 눌러서 지정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림에도 보여지고 이 밑에 이펙트 해가지고 드롭 섀도우라는 게 만들어진 게 보인다고 그랬죠? 이거 창다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보이게 하거나 뭐안 보이게 하거나 이거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툴박스에서 여기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타이틀 두개 중에서 호리전털 타입 툴을 선택해 줘야지 가로로 글씨가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위치는 처음엔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 주세요. 저는 미리 내용을 빠르게 입력을 해 놨고요. 글자 타이핑에서 여기서 주거 환경 엔터, 그 다음에 내 가족의 희망 사항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선 블럭 설정을 하세요. 미리 설정을 한 후에 글자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블럭 설정하고 나중에 이거를 조절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굴림체 다음에 지시사항에는 도둠으로 돼 있죠. 도둠이라는 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찾기 어렵다면은 여기서 글자 입력한 후에 좀 찾아도 좀 빨리 찾을 수 있고요. 여기 글자는 30포인트 그리고
색상 지정해야 되죠. 색상은 여기 옵션 바에서 클릭을 해준 후에 여기 only web color로 하면은 색상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지정해도 정확히 색상이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첫 체크를 없애주시고 여기에다가 FF660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색상이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바뀐 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면은 글자 입력은 완료가 됐으니까 우선 Move Tool을 한번 선택을 해서 이 글자 입력 상태를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지시사항 10번 보면은 이번엔 문자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 더블 클릭이 아니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실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스트로크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사이즈 크기는 2 픽셀이죠. 그리고 컬러 색상은 FFFFFF 6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화이트가 선택이 됐죠. OK를 눌러주시고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설정할 게 없으니까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색상 이렇게 배경으로 지정이 된게 여기 스트로크라는 거 레이어 패널에도 보이시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지시사항에는 더 이상 없죠. 지시사항엔 더 이상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은 글자가 좀 모양이 다른 게 보이시죠? 우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위치를 비슷한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타입 툴을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옵션 바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글자 여기 출력 형태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비슷한 거를 찾으니까 여기에 벌즈라고 있는데 여기 한글명은 돌출이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밴드 부분은 32로 조정을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여기 간격이 많이 부풀어 있죠? 32로 조정을 해주시면 문제와 비슷한 크기로 됐어요. 정확히 32가 아니어도 이거를 드래그하거나 해서 비슷한 크기로 출력 형태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완료가 됐죠. 그러면 더 이상 지시사항과 출력 형태를 보고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는 것 확인되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죠. 역시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르시고 원본 파일 먼저 저장을 해야 되죠? 자, 그대로 저장을 한번 원본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는 답안 작성한 이 답안 파일을 저장해야 되죠? JPG 먼저 저장이라고 그랬죠? JPG 선택을 해주시고 원본이 아니고 그냥 이름 다시 2라는 .jp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작성한 PSD 파일 이미지 사이즈 줄여서 저장해야 되겠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역시 선택 안 되고 밑에 두 개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40에 60으로 크기를 줄여서 자, OK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Save As로 PSD 파일이죠. 역시 원본이 아니고 파일 이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다면은 파일 오픈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대로 다두개돼 있죠? 이 파일을 답안 파일로 감독 PC로 전송을 하면은 문제 2번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문제 3번도 제일 먼저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Ctrl N을 눌러서 파일의 폭은 600, 그 다음에 높이는 4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가셔서 레이어를 클릭을 크리에이트 하시면 여기 레이어 1이라고 투명한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이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배경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에 방금 이 투명한 레이어에 그라디언트 색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라디언트는 툴박스에서 보시면 여기 페인트 버킷툴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라디언트 툴로 변경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보시면 여기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창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여기 프리셋에서 첫 번째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 그냥 조그만 화살표를 클릭해서 빠르게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거였죠. 이 색상이 다른 색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색상 바뀌는 거는 여기 전경 배경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맨 앞에 지금 라이어 라인 예, 여기 글자 보이시죠? 라이니어 그라디언트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그라운드 전경색 색상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시사항을 보시면 나와 있죠? 99FF33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 없애 있는 상태로 하셔야 되고요. OK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경색 바꾸기 위해서 여기 더블 클릭을 그냥 클릭해 하시면 되죠. 클릭해 주시고 FF6666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이제 색상을 지정할 건데요. 무브투를 다시 한번 선택을 잠깐 해 주시고요. 이 창을 분리를 할게요. 자, 분리해 주시고 창 조금만 키워 주시고 다시 그라디언트 색으로 가서 색상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서 색상 보시면은 여기 녹색 계열에서 이 계열로 색상이 서서히 그라디언트 되는 게 보이고 출력 형태도 이 방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방향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정확히 지정이 되도록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상태여도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직선 수평으로 이렇게 정확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정확히 테두리 끝으로 가서 둘다 놔줍니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적용으로 레이어 패널에서도 적용된 게 보이고 캔버스 창에도 적용된 것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이제 3급 4-4.jpg 이미지를 불러와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폴더에 3급 4.jpg. 자, 파일을 불러온 후에 무브 툴 선택하시고 우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분리를 시킬게요. 배경 이미지로 이것을 레이어를 배경 레이어 위에다가 복사해야 되죠. 배경 레이어라는 거는 이 현재 이 레이어 위쪽에 레이어를 만든다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 여기에서 새로 생긴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는 실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야 되죠. 엔터 키를 눌러서 입력을 마치고 그럼 이제 5번 출력 형태와 같이 실내 정원 레이어의 이미지를 좌우 대칭하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좌우 대칭은 어떻게 하냐면은 에디트에서 여기 트랜스폼 아래 밑에 트랜스폼에 있는 여기로 가신 후에 플립 호리즌탈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좌우 위치가 바뀐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지금 마우스로 한번 드래그를 해볼까요? 지금 이미지가 보여지는 게좀 크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 T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로 항상 작업하는 게좀 빠르다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출력 형태와 같이 맞춰줍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는 자신이 눈금자를 보고, 이런 곳 눈금자를 보고, 여기 끝에 아니면은 이런 단위의 실제 눈금자를 보고 확인을 해보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100% 보기 상태에서 뭐 작업해도 되고, 눈금자는 보기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위치 조정하는 거는 눈금자만 제대로 보면은 쉽게 조절 가능할 거예요. 자, 좀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조절을 완료하셨다면은 좀 키워야 되겠죠? 네, 이렇게 조절을 완료했다면은 이제 엔터 키를 눌러서 조절한 거 끝내야 되겠죠? 100% 보기로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다시 100% 보기 상태로 봐주시고요. 이제 6번 지시사항에 있는 레이어의 이 실내 정원 레이어의 이미지 필터
픽처화라는 이 이미지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필터는 이 필터 메뉴에 있죠. 필터로 가셔가지고 텍스처에 있는 텍스처라이저라는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창이 나타나죠. 여기 상태에서 이미지의 텍스처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지금 텍스처는 캔버스 상태로 하면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텍스처라이저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거뭐 특별히 수정할 필요 없이 OK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출력 형태처럼 모양이 만들어진 게 보여지죠? 다시 이제 지시사항을 보시면 7번에 출력 형태와 같이 실내 정원 레이어 이미지에 레이어 마스크 효과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세로 방향으로 위쪽으로 그렇게 흐릿하게 위에서 제일 진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흐려지는 근데 끝까지 흐려지는 게 아니고 이 중간 정도쯤에서 흐려지는 게 끝이 나죠. 이런 레이어 마스크 효과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레이어 마스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 패널에서 실내 정원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여기에다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밑에 쪽에 보면은 Add 레이어 마스크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아무 키도 누르지 말고 클릭을 해주시면 하얀색의 레이어 마스크라는 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다시 딴거 선택되어 있더라도 다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 상태가 되어 있죠.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 있는데 포토샵 작업하다 보면은 이거는 다른 색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색상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배경색은 화이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아니 전경색은 화이트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색은 블랙으로 저희가 지금 지정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데요. 여기 왼쪽 눈금자 있죠? 세로 눈금자 200에서부터 위쪽 테두리 여기 끝까지 쉬프트를 누르고 쉬프트 안 누르면 이게 조금 삐뚤어질 수가 있으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정확히 수직으로 올라가셔서 여기 테두리에서 마우스하고 키보드 둘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지와 같이 출력 형태와 같이 그라디언트가 지정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3급-5 지시사항 8번에 있는 3급-5.jpg 파일이라는 걸 불러와서 열도록 할게요. 자, 불러왔다면은 다시 독사를 하기 위해 불러온 거기 때문에 Move Tool을 선택을 해주시고 창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마우스로 끌어다가 분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분에서 화분 영역만 필요하죠. 그리고 배경색이 단조롭기 때문에 쉽게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툴박스에서 선택을 하실 때 여기 위에 다른 선택이 아니고 이 마술봉 모양 있죠? 보시면은 매직 웬드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꽃이 아닌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배경을 클릭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 꽃 중간중간에 다른 색상이 있죠? 배경하고 똑같은 배경으로 그 선택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선택을 해주는데 그냥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선택할 때마다 다른 곳만 선택이 되고 없어지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술봉에 플러스 표시가 보이죠? Alt 키 누르면 마이너스가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Shift 키를 눌러야 되겠죠? Shift를 눌러주고 클릭을 해줘서 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저희가 완전히 다 선택을 했죠? 여기는 꽃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럴 때는 Alt키 누르고 다시 선택 취소해 주시고. 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다시 Move Tool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Move Tool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 또 갖다가 놓으세요. 그러면은 자, 갖다 놨는데 잘못됐죠?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선 히스토리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선택해서 제가 드래그를 할때 어디를 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지금 이쪽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잖아요. 이 경우에는 셀렉트 해서 인버스를 먼저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야 꽃이 선택이 됐죠. 이거 항상 실수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꽃 선택한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드래그하면 안 돼요. 지금 드래그하면 아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꽃 선택 영역 이 부분을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으세요. 그러면은 정확히 꽃만 선택이 됐죠. 그럼 이 이미지는 이제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창은 닫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캔버스 창에서 보시면은 레이어 1이라고 다시 또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이름을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화분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화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T죠. 단축키. 이제는 외울 때가 됐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가 원하는 위치에다 놔야 돼요. 자, 위치에 놓을 때 크기 좀 작죠? 다시 좀만 키워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세로 크기 동일하게 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하면은 동일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Shift 키안 누르고 마우스로만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비율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했다면은 이제 복사가 완료됐다. 엔터 키 눌러서 이 컨트롤 T 작업하던 프리 트랜스폼 작업을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완료를 시키고요.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역시 새로운 레이어, 투명 레이어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레이어 패널에서 아까 여기 만든 것처럼 배경 레이어 만든 것처럼 투명 레이어를 생성을 해줍니다. 클릭을 한번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레이어에다가 이제 이름 지정하는 거는 따로 지시가 안돼 있죠. 이름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에다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별 모양을 작성하는데 색상은 FFFF 이렇게 F 6개 그 색상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상 먼저 바꿔볼까요? 색상은 F 6개죠. 이렇게 색상 화이트 색상으로 전경색을 바꿔주세요. 배경색은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브러쉬 펜슬하고 같이 있는 이 툴이에요. 브러쉬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바에서 보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브러쉬의 테두리 번짐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별 모양 브러쉬는 여기 자체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브러쉬 상태면 지금 이그별 모양이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45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출력 형태를 보고 별을 순서대로 클릭을 해서 브러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총 10개의 별 모양이 있는데 그 10개를 모두 다 위치를 출력 형태를 보고서 클릭해서 저처럼 이 별을 모두 다 찍어서 만들어주면 돼요. 레이어 1 패널에서 다른 그 레이어 1그 레이어가 아니고 다른 레이어에서 만들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2를 이 투명 레이어를 먼저 만들고 툴박스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툴박스를 먼저 선택 옵션바까지 조절하고 이 툴박스를 선택해서 만드느냐 그거 순서는 상관없는 거다 아시죠? 그럼 이제 지시사항 11번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클로버 모양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 문제 좀 수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클로버와 스페이드 모양을 약간 좀 혼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클로버 모양이라는 거를 스페이드 모양으로 그렇게 수정하신 후에 그렇게 같이 문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하고 오퍼시티가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색상을 변경을 할 건데요. 자, 색상 변경을 위해서 툴박스 밑에서 클릭해 주시고 포그라운드 컬러는 색상 FF
6600으로 수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고 백그라운드는 수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번에 또 툴박스에서 선택할 것은 이번에 이쪽 보시면은 보통 처음 작성하실 때는 보통 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다른 형태로 이 모양 툴이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선택할 거는 제일 밑에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그 도구 있죠? 이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옵션 바 여기 옵션 바에서 쉐이프가 다른 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스페이드 그 모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그마한 버튼 있죠? 삼각형 모양 클릭을 해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이 항목 중에서 스페이드가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쉐이프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OK나 Append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그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클로버도 있고 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페이드 모양도 있고 하죠. 문제 지시는 클로버로 되어 있지만 책에서는 이 스페이드로 그렇게 만드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드로 저희도 같이 그렇게 만드는 걸로 할게요. 스페이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눈금자 보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좀 맞춰서 보시면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눈금자 맞춰서 하기가. 그래서 이 눈금자를 보시고 스페이드를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색상 보이죠? 여기 선 테두리 있는 거는 이 지금 스페이드 이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하면 다시 이게 안 보이는 상태고, 그래서 보이거나 안 보이나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스페이드까지 만들었다면요. 11번 지시에 있는 색상은 아까 했고, 이번에는 불투명도, 오파시티 이걸 조절해야 되죠? 조절은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해요. 레이어 패널에 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의 오파시티를 85%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직접 85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은 이 색상이 지금 바뀐 게 보이시죠? 다른 데는 클릭해보면 오파시티가 100% 보이지만, 여기 다시 선택해서 보면 85%로 이렇게 보이는 게 확인되죠? 자, 그러면은 11번까지 또 작성이 완료된 거고요. 이번에 12번에 문자 레이어를 작성을 해야 되죠? 자, 문자 레이어 출력 형태를 보면은 아까하고 똑같이 가로로 두 줄이죠? 그래서 툴 박스에서 이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글꼴을 먼저 선택을 해볼까요? 도둠 그 다음에 40포인트라고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먼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색상 여기서 해도 되고 툴박스에서 아까처럼 포그라운드 색상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여기 옵션 바에서 바꿨으니까 이번엔 포그라운드에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F6번 누른다고 그랬죠? 자, OK를 누르면은 옵션 바에도 바뀌고 여기에도 동일한 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글자 입력할 때는 레이어 패널에서 따로 만드는 게 없죠? 자, 여기 지금 글자가 입력할 위치로 가서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했을 때 위치가 좀안 맞다 싶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입력하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른 곳, 그러니까 글자가 입력되는 곳 말고 다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해도 되고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글자를 잡고 이렇게 조절해도 된다고 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좀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그러면은 12번 간단하게 지시대로 작성이 완료되었죠. 13번 문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이제는 어디 더블클릭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쪽 빈 공간 더블클릭해도 되고요. 여기를 잘못 찾겠다 한 경우에는 여기 FX라고 써있는 레이어 패널의 제일 아래쪽에 FX 패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여기서 보시면 원하는 것을 자 따로 분리를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FX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드롭 섀도우라면 드롭 섀도우를
바로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빈 공간,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할 경우에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는 걸 선택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지시사항을 보시고 불투명도 75 똑같죠? 각도 140이네요. 140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는 엔터 치면 안 되고 엔터 치면 바로 OK 버튼이 눌려지거든요. 그다음에 앵글 지금 140 했고 디스턴스는 거리는 7px라고 돼 있죠? 픽셀. 그다음에 스프레드 번짐 효과는 0이고 그다음에 사이즈 크기는 5네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밑에 보시면 스트로크 선 지정하는 거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는 2 그리고 컬러 색상은 00000 지정돼 있죠? 오케이 하고 바로 확인을 누르면 되죠. 오케이 하기 전에도 보시면은 미리 지정된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아직 이그 드롭 섀도우와 스트로크가 안 보이지만 오케이를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나타나고 레이어들 모두 다 완성이 되었죠? 자, 이 상태로 하는데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 2번하고 다르게 처음 시작을 한걸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저장을 제가 안 했어요. 문제 1번 할 때는 제가 파일 이름을 그냥 답안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원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우선 다시 저장하고 정답 파일을 저장을 했었죠. 문제 2번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아예 처음부터 캔버스 만든 다음에 원본 파일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PSD 파일 저장하고 나중에 정답 파일들 JPG와 사이즈 줄인 PSD 파일 저장했었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이번엔 또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이름 지금 한 번도 저장을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 포토샵 프로그램이 갑자기 오류로 인해서 닫혀버린다. 그러면은 문제 1, 2번은 저장했던 파일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문제 3번에 이 캔버스 창은 한 번도 저장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일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험 시간이 총 60분이죠. 6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이 문제 3번이 제일 그 길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 불합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3번처럼 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걸 제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문제 3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1번 각각 저장 방법을 다르게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문제 1번이나 문제 2번처럼 먼저 PSD 파일 저장하고 중간중간에 작업한 것들 한 번씩 저장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좋겠죠? 그래야지 혹시나 프로그램 오류로 창 닫혔을 때라도 문제 최종까지는 아니어도 방금 작업한 것까지는 저장한 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시 파일 메뉴에서 Save As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이름 저장해야 되죠? 어디죠? 내문서의 GTK 폴더였죠? GTK에 이번엔 원본 파일이죠. 크기 안 줄인. 그래서 3번 원본 파일을 저장해 둘 거예요. 저장을 하시고 이번에 정답 파일 이제 제출할 거 Save As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 포맷 형식은 JPG 선택을 해주시고 원본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걸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저장을 해도 이거는 이름 변동된 거 없죠? JPG라는 것만 했고 PSD 이 레이어가 살아있는 파일은 그대로 아직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답 파일 하나 더 남았죠? 사이즈 줄인 이미지 사이즈 선택을 하시고 이거 선택 안 되는 거 항상 확인하시고요. 밑에 두 개만 선택해 있다는 거. 그래서 60에 40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두 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밑에 그 폭과 높이가 같이 조절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60에 40으로 지시대로 수정을 했으니까 OK를 눌러서 사이즈 줄였어요. 100% 상태에서 사이즈 줄어든 거 보이시죠? 파일에 Save As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죠? 파일에 Save As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포맷 형식 그대로 파일, 정답 파일 형식에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창 닫아도 상관없고요. 다시 보시면은 문제 3번에 대한 정답 파일 있죠? 그래서 답안 제출하는 건이 원본 파일들은 이 잘못 작성된 것을 수정하기 위한 파일이고 제출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총 6개 파일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 규칙 반드시 지금 저희가 수험번호랑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이름을 작성했지만 반드시 자신의 수험번호, 그 다음에 하이픈,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리고 다시 그 문제 번호 1번, 2번, 3번 그렇게 해서 JPG와 PSD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PSD 파일은 반드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후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 기출 유형 따라하기를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다 작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받으면 좋지만 만점 못 받더라도 합격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뒤에 기출 문제들, 그 유형 문제들 있죠? 그 유형 문제들 잘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툴박스 어디쯤에 어떤 메뉴 그 도구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각 필요한 것들에 따른 옵션 바 있죠? 여기 브러쉬나 아니면은 무브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선택 도구들 이런 것들 옵션 바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레이어 이 패널에서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 그렇게 받으실 수 있고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